형님들, 오늘 저와 함께 영화를 안내할 도우미는 바로 신유부 마코 디룬드입니다. 오늘 형님 누님들을 즐겁게 모시길 약속드리면서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이 남자 이름은 로저. 약간 생긴 게 억울한 소지섭처럼 생기셨죠? 단신이자 춘남인 이 남자는 부유한 집과 아름다운 아내가 있는데요. 로저가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죠. 바로 없다. 미야 뱅일. 그럼에도 디아나 그녀와 함께 한다는 건 참으로 불안한 일인데요. 늘 그녀를 노리는 남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저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륜녀를 따로 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로저의 마음 중심에 늘 디아나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놈은 대체 뭐하는 놈이냐면 헤드헌터이죠. 그것도 그 업계에서 아주 실력 좋은 헤드헌터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페이크. 진짜 직업은 이겁니다. 오베라는 보안업체에 다니는 이 아찔한 짝짝꿍하여 미술 진품을 가품으로 바꿔치기하여 그대로 작물 앞이에 팔아치우는 거죠. 요렇게 로저가 작업이 끝나고 녹화된 CCTV 영상을 찍으면 끝!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저녁에 파티에 아내가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는데요. 훤칠하게 생긴 이 남자 클라스입니다. 현재 GPS 기업에서 CEO를 구하고 있는데 이 클라스가 제격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전설 속에 사라졌던 그 미술품이 클라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잠깐 너무 흥분하면 안 되고 조금만 침착해야죠. 사전 조사 들어갑니다. 야, 그런데나? 플로리다 헨다리 뭐? 자, 반려견조차 없는 그날 우리 로저는 그렇게 오베와 함께 또 팀을 이루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작업을 다 끝내고 여유롭게 창밖에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내가 떠오르죠. 그래서 여유롭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그런데 응? 클라스의 집에서 들리는 아내 휴대폰 벨소리.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죠? 미술품도 훔쳤고 약속한 대로 성공적으로 미팅도 끝냈으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빼앗긴 느낌이죠. 그리고 느닷없이 직장까지 찾아온 불륜녀.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하는지. 다음날 출근하러 주차장으로 가는데 오베가 쓰러져 있습니다. 오베? 그렇습니다. 오베가 죽어 있는 거죠. 트렁크에 그의 시체를 구겨놓고 바로 출발하려는 그때 운전석 시트에 있는 독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 그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배웅을 하는 아내 디아나. 그렇게 오베의 시체를 버리며 지난날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는 그때였을까요? 그때 오호라, 죽은 줄 알았던 오베는 살아있었던 거죠. 오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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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베 살아나. 오베. 그렇게 간신히 오베의 집에 도착했고요. 오베? 샤퍼드 아웃플락스. 약속대로 미술품을 가지러 온 것뿐인데 이렇게 테러를 당했으니 오베는 당연히 로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졸지에 오배에 뚝배기를 날린 살인범이 된 거죠. 그런데 짜잔. 로저. 도대체 이 자식이 여기로 어떻게 온 걸까요? 응? 디아나랑 짠 거 아닌가요? 그렇게 사력을 다해 도망치는 로저이죠. 로저는 자신의 몸 어딘가에 분명 GPS가 숨겨져 있을 거라 판단되었죠. 그래서 아우 시계는 좀 아까운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판단된 로저. 오다이, 땡큐만 스윕돌해보이. 헤맨 내려와있네. 아무 시골 농장에 도착해 옷을 말리고 미술품을 숨기려 하는 그때 저 멀리에 있는 헛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자식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게 귀중품을 분산시키는 건데 벌써 나타났어? 들켜버린 거죠. 나가는 문을 하나. 그래서 오 마이 갓. 아우 형님들 들어간 곳이 어딘지 아시죠? GPS가 아직도 달려 있을까요? 하지만 어우 저 견종 이름이 뭐죠? 저 견종은 사람도 죽일 수 있다던데. 그렇게 반려견을 해치우고 도망을 가나 따라붙은 비에 병원에서 눈을 뜬 로저. 그렇습니다, 어제 그 차량은 미행 차량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밖에 경찰은 왜 있는 걸까요? 그리고 로저를 찾는 경찰관들. 그렇습니다, 어제 침입한 클라스가 농장 주인까지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졸지에 누명을 쓰이고 잡혀가는 로저인데요. 그런데 저 멀리에 트레일러가 나타나는데 잠깐만, 아직도 GPS가 달려있는 거라면 그것은 옷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마중 나와 머리를 쓰다듬었던 그때. 그렇습니다, 머리에 GPS가 묻어있는 건지 달려있는 건지 아무튼 머리카락이 문제였던 거고, 타인이들 로저는 등치가 큰 분들께서 에어백이 되어주셨죠.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는 로저. 그리고 땅콩 봉지에 자신의 머리를 담아 죽어있는 형사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얼굴이 일그러진 형사의 지문을 모두 없애고 오베의 옷을 입힙니다. 그러면 오베가 타깃이 되겠죠. 그 다음 로저가 찾아간 곳은 자신이 늘 쌀쌍맞게 굴었던 내연녀의 집입니다. 그런데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로저. 그랬어. 불륜녀는 사실 클라스가 심어놓았던 사람이었고, 클라스는 로저가 소개시켜주려는 그 기업에 산업 스파이로 들어갈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내 디아나는 자신을 살해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불륜은 맞잖여. 그래서 터덜터덜 나가려는 그때 뒤에서 칼을 꽂아버리는 불륜녀. 넘어진 로저에게 그대로 달려들어 죽이려 했지만 숨겨놓았던 경찰의 총으로 그녀를 죽여버리죠. 결국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하나. 뭐야? 그렇게 다시 디아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디아나. 그렇게 서로의 숨겨놓았던 진실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전부 다 더욱더 애틋해지기로 한 부부. 그런데 뭐요? 다음날 바로 클라스를 다시 찾아간 디아나. 그런 줄도 모르고 로저는 오베의 집에 가서 자신의 흔적을 천천히 지우고 있는데요. 그때 짜잔, 클라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녹화도 되고 있죠. 그리고 클라스는 로저를 향해 총을 쏴댑니다. 하지만 사실 클라스의 모든 총알은 공포탄으로 바뀌어 있죠. 네, 어제 디아나가 그의 총에 손을 쓴 겁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었던 로저, 그렇게 완벽하게 클라스까지 처리하게 되죠. 영화나? 네요.
그렇게 클라스와 자신의 불륜녀와는 내연관계, 그리고 클라스와 오벤은 총격 끝에 죽은 걸로 꾸며놓으며 로저와 디아나는 행복한 삶을 이어갔답니다. 영화 헤드헌터였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